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쉬 두 번째 시간으로 테트라히드라 메쉬와 앱솔버에 대해서 기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앞선 시간에 했던 T솔버와 동일한 구조를 세팅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동일하게 바운더리 처리 또한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팝업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기본적으로 모델당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얼마만큼의 셀이 들어갈지 오토매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은 바꾸시기 쉽다고 하시면 웨이브 랭스당 얼마만큼의 셀을 넣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퍼 맥스 모델 박스 엣지 같은 경우는 모델의 박스 엣지 부분에 대해 최대 얼마만큼의 셀을 넣을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셀 같은 경우도 맥시멈 셀 대비 최소 얼마만큼 셀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세팅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헬프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에 보시면 셀퍼 웨이브랭스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맥시멈, 미니멈 그리고 메쉬 메서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메쉬를 나눠보면서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서 메쉬를 한번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버에서의 테트라헤드랄 메쉬는 헥사헤드랄 메쉬보다는 메쉬를 나누는 속도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그 수량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늘려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메쉬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촘촘하게 메쉬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세팅으로 원복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미니멈 셀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멈 셀은 기존 세팅보다 두 배나 값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쉬의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미 충분히 메쉬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니멈 셀로 우려될 만한 셀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선 굳이 셀을 나누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OK를 누르고 메쉬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한번 잘라서 메쉬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헥사헤드랄 메쉬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 구조로 셀이 나눠지지만 테트라헤드랄 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체, 삼각 각각 면이 삼각형인 네 개의 면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사면체의 구조로 이렇게 메쉬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메쉬의 형상이 헥사헤드랄과 테트라헤드랄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메쉬 세팅이 끝나면 그 다음엔 앱솔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버도 기본적인 세팅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럴 퍼포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며, 만약 계산되는 차수를 줄이거나 또는 단 하나의 샘플 같은 경우 극소 포인트만 계산하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수입 항목을 내리시면 조금 더 간단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너럴 퍼포즈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 타입이 테트라헤드럴인지, 또한 앱솔버에서도 헥사헤드럴 메시도 가능하지만 여기선 기본적인 테트라헤드럴 메시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포트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모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2GHz부터 3GHz까지 이 포인트를 오토매틱으로 나눠줄 것인지 또는 싱글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이러한 값들을 세팅해주면 됩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 부분을 추가로 개선할 부분 것인지 아니면 민감도를 설정할 것인지 이 우측 항목은 T솔브와 동일합니다. 자,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스타트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뷰 항목을 켰습니다. 앱솔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면서 메시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 항목을 보시면 어떤 주파수를 세팅하는지, 어떤 주파수마다 계산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서 메시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해석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기본 세팅했던 메시 대비 현재 메시의 형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메시가 촘촘하게 들어갔고 넓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메시가 넓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헥사헤드럴 메시와 테트라헤드럴 메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헥사헤드럴 메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정된 메시의 숫자가 결합값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지만 테트라헤드럴 메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 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메시의 분할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체크하고 가장 좋은 값까지 수렴할 때까지 메시의 형상을 변화가면서 메시의 형태를 변형해가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테트라헤드럴 메시와 앱솔버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트라헤드럴 메시는 해석을 진행함에 있어 반복 진행을 통하여 최적의 메시를 찾아가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메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